이어서 뒷판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을 제작하실 때는 앞판 패턴 뜬 것에 다른 펜을 가지고 위에서 다시 작업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실 것은 앞판 패턴의 앞중심선에서 위에 앞판 패턴의 앞중심선을 3등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앞중심선에서 3등분한 3분의 1이 되는 점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길게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중입선이 되죠. 중입선에서 허리 품을 정해줄 겁니다. 이때는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그려줬던 이 선은 뒷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 뒷중심선과 여기 앞판의 중입선을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자를 중입선을 좀 길게 빼시고요. 이 선과 이 선을 직각이 되도록 잡는데 얼마만큼 잡느냐는 품이 되겠죠. 우리가 앞판은 4분의 힙 더하기 1을 했습니다. 근데 뒷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엉덩이 좀 살이 있다든지 너무 째이는 게 싫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4분의 힙 더하기 1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4분의 힙 더하기 1을 해서 좀 여유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판 보다가 1cm 크겠죠, 그죠?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을 직각으로 잡아서 내가 원하는 4분의 힙 더하기 2가 되는 품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는 4분의 힙 더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 또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자, 이번에는 허리선을 길게 이렇게 뺀 다음 마찬가지로 뒷중심선에서 앞판에 있는 이 품이 보일 겁니다. 이 품이 얼만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여기 품이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품에 맞춰서 뒷판도 뒷중심선과 허리선이 앞판하고 같은 품이 되도록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뭐 크게 할 수도 있지만 허리는 그대로 두시고 힙만 좀 크게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앞품하고 똑같은 품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다음 앞판에 1cm 올라간 것처럼 뒷판도 1cm가 올라가야지 옆선 길이가 맞아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연결할 때 먼저 나왔던 품과 허리 품을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제는 뒷판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오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마찬가지로 올려주는데요. 여기 올려줄 때는 직각을 대고 올려주지만 또 나는 또 미디를 좀 길게 입고 싶다면은 이 선이 또 조금 올라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미디를 그렇게 길게 입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계산 나온 대로 여기 직각선에 맞춰서 허리선을 정해 주었고요. 여기서도 아까 앞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선에서 한 2cm 정도를 내리고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2cm 정도를 내려서 허리 벨트를 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판에 했던 것처럼 허리선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허리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만 지나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는 앞삭이고 뒷삭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자, 앞삭은 16분의 힙 빼기 1.5 정도라고 했고 뒷삭은 다시 여기에서 16분의 힙만큼이 더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16분의 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선을 여기 이 바지 앞판에 있던 이 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먼저 내리는데, 자, 뒷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자, 뒷중심선에서 이렇게 와서 자연스럽게 이 선과 일단은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지 아까 저 앞판에서 바지를 통을 정할 때, 자, 2분의 바지고 빼기 1이 앞판이었습니다. 그러면 뒷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바지고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21이 되겠죠. 그러면 앞판보다도 자, 1cm가 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뒷판 같은 경우에 1cm 크도록, 마찬가지로 우룹선도 마찬가지로 1cm 크도록 선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밑에서부터 올라온 바지 우룹선과 좀 전에 작업하던 그 삭 부분을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앞판에 1cm 들어간 이거는 앞판의 선이 되는 거고, 이 선은 이제 뒷판선이 되는데, 뒷판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한 2.5 정도, 앞판이 한 1cm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뒷판은 한 2에서 2.5 정도 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이번에는 자, 곡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자, 우리가 바지를 똑같이 앞판 위에다가 뒷판을 그린 거는 같이 서로 연결을 해서 바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작한 앞판과 뒷판을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같은 길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선과 이 선이 같은 길이가 되려고 이렇게 봤더니,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선을 그대로, 이 크기대로 뒷판에 갖다 댔더니 뒷판이 훨 길죠, 그죠? 그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선이 되도록 다시 이렇게 선을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패턴의 선과 이 패턴이 서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있던 이 사계 부분은 다시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한 1에서 1.5 정도를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처음에 뒷중심선에서 자, 그대로 오시든지 또는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한 0.5 정도 올려서 뒷판 뒷중심이 끼지 않도록 이렇게 선을 여기가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다시 그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이 될 테니까 여러 번 보셔서 참고하시면 다 이해가 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제 바지 통과 바지코를 다 연결을 해서 뒷판이라는 것을 크게 너무 크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선이 이 선이죠, 그죠? 여기 옆선은 똑같이 힙선과 무릎선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뒷판이 다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